주셔서 또 하나님이 또 아들로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종로 좋은 거 사시면서 항상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지만 이럴수록 주님께서 두 손을 꼭 잡아주셔서 힘과 용기와 자신감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수 있도록 주님 또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곳곳을 살펴주시고 만지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완전히 치료할지어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종로 조망 사시면서 이 악한 영들과 악한 사탄들 악한 귀신들 악한 질병들 깨끗하게 치료할지어다 주님 마음의 태평양처럼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와 더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아버지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이 공송아 우리 아버님,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님 마음을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네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여긴다고 말씀하신 그 이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아버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몸에 좋지 않은 이 담배 이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꿀보다 더 단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남은 인생에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드러워 아멘. 싸움나이다. 아멘. 거기서 이제 지내시니까 잠도 잠시고 밥도 이제 드시고 하니까 수고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하나님 또 보내주시면 좋은 방에서 지금 지내시고 계실 거니까 필요하시다 분위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아버님 건강이 우리 아버님 언제나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품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서 우리 주님의 안에서 마음 편히 약정 공신을 살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행복한 삶을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언제나 항상 주님의 안에서 아멘.
아멘. 나 주님 동행하시는 분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님 앞에 아픈 순간 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침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님 많이 걸으실 때 힘이 드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들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아버님과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정 찾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어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마음의 태평이처럼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 우리 주 살아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 주셨어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셨어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앉으면 성경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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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효빈 아버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안효빈 아버님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효빈 아버님 언제나 이 부족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보호하에 어디 다치지 않고 늘 건강 잃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의 보살핌으로 늘 무사히 행복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올 다가오는 겨울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곳으로 가서 따뜻하게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한 모든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매님을 위해 건강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매님이 견딜 수 있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과 용기를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추운 날씨 건강 잃지 않도록 그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항상 아버님 곁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항상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 항상 주님께서 살아가면서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어머니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사오며 우리 어머니 주님께 함께 도우며 또한 훌륭한 일을 위해서 사회에서 애쓰고 또한 기부했으니 하나님 남은 삶 하나님의 품 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이 자리에 이곳에 오셔서 한춘자 어머니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되는데 자 지금 기억력이 돌아오고 하나님 몸에 아픈 것들이 하나님 깨끗이 치료되는 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냉장고 넣어놓을게. 우리 아프고 힘든 몸들이 주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어? 아니 이거 고모가 엄마 대표해줄 거야. 잠깐만 이렇게 봐요.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재승의 아버님 하나님께서
이 아픈 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평생 동안 힘든 일 하며 썼던 이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아파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퇴행성 관절염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성의 아버님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고 바라보며 남은 삶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이곳 좁은 방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형님 누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남은 삶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우리 형님과 누님 위에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